어릴 때 추억이 나는 게 뭐냐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소주를 먹어요. 밥 먹으면서 소주 한 병을 마신다? 아,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그 맛있는 과자들 두고 어떻게 인간이 밥하고 소주를 먹냐고. 그게 말이 되니? 근데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밥하고 술을 먹고 있더라니까. 지금 봐봐. 지금 한 병을 한 병을 드셨어. 이게 그 닮아가는 게 느껴지지.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릴 때 막걸리를 많이 타오라고 그랬어요. 그거 타오면서도 많이 취했어요. 어린 나이에 이게 무슨 맛인가. 어른들은 왜 이런 걸 먹나 하면서 그 맛이 다 달달달달 해가지고 집이 또 쭉 거꾸로 자고. 웃기다가 조금 슬프다가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. 아유. 아빠는 언덕이야. 비빌 언덕? 아, 비빌 수 있는 언덕이야. 아... 그러니까 마음껏 비비라고. 이 소 때나 양 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거야.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. 근데 너의 비빌 언덕은 아빠다 하는 얘기를. 선배님한테 어머님은 어떤 존재셨는지. 그 내 일에 대한 동기부여. 그러니까 어머니가 연세 드셔도 내가 TV에서 활동하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.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는 엄청나게. 어머님은 어떤 작품 제일 좋아하셨어요, 선배님은? 얼마? 이경규 간다. 도시어부. 아, 도시어부는요? 도시어부 엄청 좋아했지. 도시어부는 내 영역잖아. 거기 잘 어울리냐. 혼자 보는 거야, 엄마가. 아, 어머니들은 내 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. 예쁘게 나오나. 아, 맞아, 맞아. 선배님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저희 찐경규. 어머니가 카톡을 못 하시니까. 그거예요, 진짜. 근데 갑자기 우리 집 텔레비전 늦게 와서 텔레비전 보는데 또 누가 나와도 어머니 노래를 엄청 부르더라고. 내가 당구장을 해야겠다. 그럼 돌아다니면 당구장이야. 어머니 돌아가신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노래만 나오면 내가 그 어머니 노래야. 근데 또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이라 또 그런 게 더. 아,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구나. 너희들 꼭 나 찾아와라. 네, 아버지. 어? 알겠습니다. 형 이제 고아야. 너희들 와야 돼. 어? 알겠습니다. 저희 찾아뵙겠습니다. 응?